안녕하세요.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. 이번 영상은 저희 뒷마당에서 열심히 벽을 타고 오르며 잘 자라고 있는 넝쿨을 잘 뻗고 있는 산머루가 되겠습니다. 포도 넝쿨을 올리는 건 오래전에 그 계획된 구상이었는데요. 알이 굵은 포도를 벽에 올리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고요. 자주 가는 화원에서 산머루를 팔고 있어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. 산머루는 포도알보다는 조금 작은 크기의 포도 종류죠. 제가 이렇게 산머루 넝쿨을 올리기 시작한 지가 3년이 되어 가는데요. 올해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산머루가 검게 익으면 술을 담궈 보거나 그리고 반 정도는 겨울까지 그대로 말려서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놓을까 생각 중입니다. 방금 전에 영상은 2층에서 바라본 모습이었고요. 다시 1층으로 내려왔는데요. 이렇게 부엌 창가에 파란 넝쿨이 올라갈 수 있도록 배치를 시켰습니다. 제 영상을 보시다 보면 이웃들의 목소리가 영상 안으로 많이 들어오기도 하는데요. 저희 타운하우스 단지의 거리에는 차가 들어오지 않는 대신 아이들이, 어른들이 거리로 나와서 놀고 있는 모습들을, 대화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곳은 부엌 안 창문에서 산머루 넝쿨을 바라보는 풍경입니다. 푸릇푸릇한 바깥 풍경을 보고 있으면 눈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집니다.